네, 이번에는 소니 UWB-D11 와이어리스의 주파수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현재 수신기와 송신기의 주파수가 맞아져 있지 않습니다. 주파수를 맞추는 방법은 수신기의 주파수를 먼저 설정을 해주고 송신기의 싱크를 맞추는 방법인데요. 우선 이 카메라에 다는 이 부분이 수신기고 이제 사용자가 직접 마이크를 차고 들고 있는 게 송신기입니다. 맞출 때 일단 우선 수신기의 주파수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수신기의 오른쪽 밑에 마이너스 버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클리어 싱크에 들어가 준 다음에 이 셋 버튼을 꾹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뜨는데 이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 빈 주파수를 찾아서 지금 927.15가 잡혔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오른쪽에 싱크를 넘겨줘야 되는데 셋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싱크할 거냐라는 항목이 뜨고 셋 한 번 더 눌러주면 이제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넘어가지면서 송신기에 싱크할 거냐는 메시지가 뜹니다. 지금 이제 노로 떠 있으니까 이제 플러스를 한번 눌러서 예스로 바꿔준 다음에 셋 버튼을 눌러주면 양쪽의 주파수가 모두 927.15로 맞춰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